0043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방입니다. 세방, 은는 동사는 항만하역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5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1977년 5월 발행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항만하역사업의 선두주자로 1960년대부터 독보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화물운송사업 부문은 항만하역, 보관창고서비스 및 정보인프라와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보관사업은 수출입 화물의 환적, 집화, 수배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5년 9월에 설립되어 항만하역업 및 특수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77년 5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 대시 항만하역의 선두주자이며 수출입 화물의 항만하역, 창고보관, 육/해상운송, 중량화물 운송 및 설치, 새 자물류 등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세방익스프레스, 수출입업 및 국내 판매업 / 해운중개업, 성진실업, 철강전문 수출입업, SBNL, 내륙 및 해상운송업 등을 보유.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과 함께 화물운송 및 항만하역 부문의 물동량이 증가한 가운데 종속기업 세방익스프레스와 성진실업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큰 폭 신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이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화물운송 및 항만하역 부문의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종속기업도 성장세가 둔화되며 매출 성장 역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2023년 4월 26일 기준 장마감 세방이 시가총액은 3,03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방이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72위입니다. 세방이 상장 주식수는 1930만 8,690 주입니다. 세방이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방이 퍼은 3.4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8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5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0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58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4배, 46,07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9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4번지억 원, 292억 원, 4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6번지억 원, 524억 원, 1,055억 원입니다. 세방이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7번지 65%이고 유보율은 8,467.3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83이며 전일 대비해서 4.19-0.1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0.44이며 전일 대비